줄기세포 시술 방법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줄기세포 시술 어떻게 이루어질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좀 더 상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예, 줄기세포 시술은 우리가 보통 음경 해면체라고 하는 이 조직에 저희가 주사를 하게 돼요. 음경 해면체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혈관이 모여 있는 덩어리예요. 그리고 그 뒤쪽에 우리가 이제 방광에서 소변이 나오잖아요. 요도가 그게 이제 뒤쪽에 요도 해면체라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주사하는 것이 남성 기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대개 이제 발기력이 좀 강직도나 이런 거에 떨어지기 때문에 혈관의 문제가 대부분의 한 70% 이상은 차지하게 돼요. 그걸 이제 기질성 원인인데 네. 이제 좀 더 정밀하게 보자면은 동맥이 원인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 아주 대표적인 것이 네. 우리가 이제 음경 쪽으로 가는 거는 내장골 동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그 동맥 경화가 돼서 막힌다든가 또는 음경 동맥이 미세 혈류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혈류가 안 좋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정맥성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정맥이라고 하는 건 혈액을 이렇게 모아두는 거거든요. 그 모아두는 기능이 없게 되면은 이게 발기 자체가 유지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정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협착증이라든가 아니면 뇌졸중이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70% 이상은 이게 동맥이나 정맥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경 해면체 즉 동맥과 정맥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론 거기에는 음경 신경이라고 하는 신경도 포함돼요. 그 부분에 줄기세포가 주입이 되게 되면 이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혈관이 강화되면서 어떤 감각이라고 할까요? 조금 감각적으로도 신경이 재생이 되기 때문에 신경과 혈관의 재생을 이용해서 저희가 효과를 보게 되는 더불어 그게 개선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전립선 비대증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비뇨기과 증상들, 그렇죠? 소변에 좀 가늘다든가 좀 약하다든가 하는 이 요도의 문제도 일정 부분 좀 효과를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혈관을 강화시키고 또 신경도 재생을 시키고 이러한 것들로 줄기세포 시술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고 이제 갱년기 남성 기능 개선을 위해서 뭐 앞서서 약물도 있고 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예. 근데 특별히 좀 줄기세포 시술을 환자들이 받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게 저희가 많이 쓰는 것들이 약물 많이 아실 거예요. 뭐 특정 이름을 얘기해서 좀 그런데 비아그라라고 하는 게 1998년도인가요? 지금 한 24, 5년 정도 됐겠네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다가 이제 FDA 승인을 받게 됐는데 그때 이제 기적의 약이라고 해서 남성들한테 대단히 이제 환영을 받았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작용 원리가 PDE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음경의 그 평활근이라든가 또는 혈관을 이렇게 이완시키는 이런 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드셔본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얼굴이 그 이제 술 먹은 차는 빨갛게 된다든가, 그다음에 시력이 좀 뿌옇게 되고 시력 장애가 온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있고 두통도 좀 생기게 되고요. 소화 불량이라든가 또는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근육통 같이 요통도 생기고 해요. 그래서 이 약물에 대해서 그렇게 순응도가 좀 높지가 않아요. 또 문제가 이것이 어떤 저 처방을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이 쓰셔야 되는데. 어떤 함량이라든가 순도에서 못 미치는 뭐 남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많은 이제 길거리나 화장실에 많이 있거든요. 처방받지 않은 이런 약을 쓰는 게 문제고요. 또 부작용이 생겼을 때 약물을 이제 좀 교환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진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물 복용은 실제적으로 부작용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면 부족하다. 또 말씀드린 이게 외부 생식기만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는 이게 효과가 제 경험상 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의 축이라고 하는 뇌를 잘 조율하지 않고는 우리가 원하는 아까 첫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결국은 남성의 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기능도 있지만은 그렇죠. 성이라고 하는 섹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도움이 되고 다른 치료하고 좀 차별화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이제 뭐 약 같은 경우는 전문의와 이제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이제 복용을 하셔야 되고 또 겉핥기가 아닌 이제 우리의 좀 그 근본적인 치료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은 바로 개선된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줄기세포를 통해서 이 남성 기능이 좀 도움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인데 이분이 좀 젊은 분이었어요. 3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요. 이제 좀 가족력이 있어서 이제 고혈압 약도 좀 드셨고, 그다음에 고지혈증 약도 드시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좀 이제 남성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약도 좀 드시고, 심지어는 이분이 이제 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치료까지 받았는데. 네.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진료를 보시러 오게 됐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분이, 고혈압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남성 이 개선시키는 약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금기증이 이제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6개월 전에 어떤 그 심근 경색이라든가 또는 그 뇌졸중 진단을 받은 경우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가 조절이 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저혈압, 저혈압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고혈압 약을 먹는다고 괜찮은 게 아니고 조절이 돼야 돼요. 잘 뭐 안 드시거나 뭐 잘못 조절이 안 되는 고혈압 약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협심증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드시면 안 돼요. 또 하나는 간으로 대사되기 때문에 간 기능이 나쁜 분은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지금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성기능 개선 약은 좀 적응증이 안 돼요. 금기증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분이 30대인데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게 3.5 이상으로는 올라갈 거예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질 리가 없어요. 근데 이걸 또 처방받아서 드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남성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아까 70% 정도는 제가 기질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중에서 동맥의 문제, 정맥의 문제, 신경의 문제 말씀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가족력이 고지혈증이 있어요. 그럼 고지혈증이 있게 되면은 응경 동맥의 미세 혈류가 차단이 되게 됩니다. 안 되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분의 어떤 성기능 저하의 원인은 기질적인 원인 중에서 동맥의 미세 혈류의 장애. 그렇다고 치면은 혈관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떤 테스토스테론이나 약물보다도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한 거죠. 이분은 거의 약은 완전히 끊고 거의 그렇게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그런 치험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후가 좋으셨던 30대 분의 사례를 들어봤는데 혹시 이분은 몇 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셨나요? 제가 이분은 한 번밖에 치료를 안 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립선의 문제가 일단은 배제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치료기간이 좀 빠르고 짧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줄기세포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 뭐 부작용이 많다던데 막 이런 또 뭔가 이렇게 소식들을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줄기세포 부작용 없는 시술인가요? 예, 제가 이제 확신합니다. 줄기세포는 제가 지금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제가 시술해 왔거든요. 몇 년 정도 시술하셨나요? 단 한 건도 부작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좋은 줄기세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음도 있고 양도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고퀄리티의 줄기세포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신의료 장비로 허가가 된 그런 장비를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래야 살아있는 세포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게 첫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시술 면에서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완전한 무균 상태에서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게 오염이 되거나 감염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소독하셔서 그다음에 영상 장치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정밀한 시술, 정확한 시술이 되면은 다른 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부작용은 제 생각에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없습니다.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왜? 모든 조직, 그 줄기세포 자체를 우리 인체 내에서 얻기 때문에 그래서 배양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될 그 개연성을 배제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7분, 8분 정도에서 시술 시간이 5분 이내로 짧다.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술 자체가 어렵고 위험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설이라든가 그런 경험 이런 것만 기술과. 충분하다면 네. 제가 보기엔 매우 안전하게 시술 네. 받아도 걱정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네. 이제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데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예, 점 예, 그리고 비교적 안전한 시술로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모든 치료의 효과는 환자분의 나이나 상태나 뭐 등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남성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줄기세포의 치료법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 갱년기는 얼마든지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나 하부 요로 증상은 남성 기능 저하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남성 기능 개선에 줄기세포가 대안이 될 수 있으니 치료 계획에 참고를 하셔라 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성 기능 개선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면서 이 부분 좀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시청자분들의 전화와 문자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만나볼까요? 네, 1394번님, 40대 중반의 남성분이신데 네, 관계실 지속 시간이 짧았는데 요즘에는 기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처방 없이 약을 복용해 오셨는데 심장이 뛰고 얼굴이 붉어져서 사용할 수가 없네요. 일이 너무 바쁘셔서 시간이 없으신데 병원에 꼭 가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네. 좀 솔직히 좀 제 의사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사연인데요. 왜냐하면은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요. 예, 당연히 이제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이분 이제 증상 중에서 처방 없이 발기부전약을 처방 이게 안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부작용도 만만치 않고 이분 부작용이 이미 있어요. 얼굴이 붉어졌다고 하거든요. 아마 뭐 특정 아마 비아그라 시알리스보다는 비아그라 주신 것 같은데 예, 네. 이렇게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처방전 없이 받으면은 순도라든가 함량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일이 바쁘시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성기능 장애 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우리가 심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긴장이라든가 어떤 불안이라든가 또는 스트레스 상태가 되게 되면은 우리 몸은 이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그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돼요. 그러면 음경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이 되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음경 해면체에 있는 평활근이 이완이 되게 돼요. 그럼 발기가 유지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약을 드셔도 개선이 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우리 환자분은 병원에 가서 처방약을 드시고 필요하면은 좀 더 다른 형태의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뭐 하나 조금 일을 조금 덜 하시는 게 좋은데 우선 뭐 식사할 시간도 예. 없이 바쁘시다고 하니까 예. 마음의 좀 여유로 예, 정신의 안정을 좀 예. 찾으시는 아까 게 아까 말씀드린 건 뇌에서 보면은 그렇죠? 너무 자기 입, 잡이 너무 큰 거예요. 네. 예, 섹스 부분이 줄어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전문의와의 상담은 꼭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많은 문자가 들어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아쉽게 저희가 클로징으로 좀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끝으로 예. 시청자분들을 위한 당부 말씀을 조금 짧게 들어볼까요? 예, 보통 예 남성 갱년기로 인해서 남성 성기능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서서히 와요. 여성처럼 천천히 서서히 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소리 없이 다가와요. 근데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것을 소리 없이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게 저는 줄기세포가 그 부분에서 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필요하시면은 예, 도움이 되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